리그 창탈전 시간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한 종목씩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들 엄선해서 골라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영재 전문가님한테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한 2, 3주 전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잘 기억을 나는데 말씀드렸던 이후에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지금 눌림목을 주는 자리라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전자부품과 전자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IBU라는 제품이 있는데 인터그레이티드 바디 컨트롤 유닛이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 장비라고 이렇게 조그만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BCM, 기존 바디 제어 모듈, 그리고 스마트키, 주차 보조,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비 TPMS 이런 분들 잘 아실 테고 이모빌라이저 같은 전기 제어 장비 다섯 개를 하나로 합쳐 있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들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다 스마트키 쓰시고 계시죠? 제가 요즘 이제 블랙박스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는데. 스마트키를 저도 요즘 그 보면서 생각한 게 스마트키를 쓰니까 저도 차를 잘 안 잠그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꼭 잠그시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제 보면서 한번 정도 여러분들 스마트키 갖고 있다고 방심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스마트키 시스템 그리고 카 락세트 같은 스위치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의 편의 시설인 전자 충전 장비라든지 또 컵 같은 거 좀 고급 자동차 보면은 컵을 직접 냉온을 해주는 그런 장비들이 소소한 액세서리들이 같이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화면을 보시면은 2020년에 적자였던 회사였습니다. 적자까지 기록을 했었지만은 2021년에 155억까지 영업이익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도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2% 정도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꾸준한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에 반영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전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로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눌림목을 한번 주고 있는 상황인데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61선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난번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1534원인데 제가 이걸 대본 숫자까지만 해도 1400 얼마였거든요. 근데 장이 조금 후반에 올라오면서 1500원이 살짝 넘어갔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고 매수가는 1500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제일 위에 있는 매물대가 2,000원에서 1,900원대의 매물대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정리하다는 측면에서 1,800원 정도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밑에 있는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조금 여유 제일 비근한 하방이 1,400원대인데 조금 여유를 둬서 1,300원대까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모베이스 전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모베이스 전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도전에 성공했던 종목인데 다시금 눌림목 구간에 접어들면서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800원 그리고 손절가 1,3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는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 드디어 업황이 시작되려고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자람테크놀로지를 제가 출전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잡아놓은 목표가 부근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매수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여전히 굳건하게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 쪽에서도 이제 가드레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국 쪽에서 2021년도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출범 직후부터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체들 불러 모아서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사실 이제 공급망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들 다 불러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 미국의 마음이 단순히 뭐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었죠. 2022년도에 미국 쪽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최대 520억, 또 우리나라 돈으로 68조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죠.
대신에 중국에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미국 그런 이제 가드레일이 나온 이제 부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 다행히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의 이재용 부회장이 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제 반도체 쪽 이야기들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3기 고위급이랑 현재 또 교류도 하고 있어서 그만큼 지금 반도체 지금 업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뉴스 기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제 관점에서 2차 전지제 다음 섹터는 반도체 쪽 기술주 섹터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반도체 이슈 쪽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은 최근에 또 그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K반도체 칩스 이번에 이제 30일 날 또 국회 통과 또 기다리고 있죠. 또 그 이슈에다가 3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까지. 그래서 이런 반도체 업종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IPO를 계속 이제 도전하고 도전하다가 삼수만에 지금 성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상 원래는 이제 팹리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삼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IPO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이제 부각을 해서 증시에 상장을 시켰는데 딱 그래도 지금 시점상 시스템 반도체 쪽에 계속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의 이런 상장 전략이 이번에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지금 좀 시장에서 오늘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구간에서 미래 반도체를 가지고 올까, 자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올까, 아침에 장 초반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다가 자람 테크놀로지가 38,000원대 구간이어서 전고점 구간대 뚫어주는 거 한번 보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1차 목표 구간을 44,000원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구간들 같이 함께 보도록 하면요. 예, 오늘 지금 장 막판에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시세를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하지만 1차적인 목표 구간 44,000원은 저는 이제 변함없다고 보고요. 지금 44,000원 구간이 3월 달에 상장했을 때 유성형 캔들로 지금 빠진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성형 캔들로 빠진 시가 구간을 제가 지금 기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1차적인 그냥 목표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2차 목표 구간까지도 생각하고서 목표 구간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뭐 들어가셔도 괜찮고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은 이게 상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아무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긴 한데 여전히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하신다면은 눌림목에서 다시 공략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손절가를 34,000원 그러니까 오늘 구간에 시가 구간대 이제 기점으로 잡아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 이후에 눌림목 이제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이제 38,500원에서 39,00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39,000원 구간대만 또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면 N자 파동으로도 다시금 시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38,0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리면서 1차 지금 44,000원 목표 구간 지금 거진 달성 부근이라서 2차 목표 구간은 48,0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